윤석열 씨는 아시잖아요. 뭐 대선 후보인지는 아시죠? 네. 네, 그 윤석열 씨가 이제 뭐 적폐청산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저희는 이제 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네, 점으로 봤을 때 어, 그 적폐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과 네. 윤석열 씨가 네, 네. 궁합이 어떤지 두 분이 나 개인적으로 궁금하더라고 갑자기 그게 궁합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네. 자, 정치 얘기하려고 하면 머리가 지금 막 지끈지끈 거려. 아, 정치적인 거 말고 어. 말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그러니까 두 분이 뭐 케미가 잘 맞는 나쁘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어 나쁘지는 않은데 이 지금 윤석열 이 후보님은 올해 운기가 나쁘지 않단 말이야 사실은. 네. 정말이요. 올해 이민연의 운기가 나쁘지 않아요.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좀 말을 끝까지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나 똑같거든. 지금 문재인 정부도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설거지하는 설거지에다 어 이제 그 동안에 대통령을 해왔던 분들이 저질러 놓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정말 힘든 자리를 굳건하게 지금 지키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네. 어, 솔직히 그러잖아요. 수장이, 이렇게 대장이 잘못을 했냐?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장수가 잘못을 했냐? 에? 밑에 있는 부하들이 잘못을 했냐? 하면은 밑에 있는 분들이 잘못을 해서 위에 사람이 욕을 먹고 위에 사람이 잘못 결정을 해서 결제 올려온 거를 갖다가 했을 때 또 위에 사람이 또 혼을 나거든요. 문책이 또 그 비난이 또 대통령한테도 쏟아지는 거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문 정권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게 삼재에다가 어? 대통령 자체적으로 아 그래요? 그 기간 안에 삼재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코로나가 또 터졌잖아요. 3년, 3, 지금 2년을 갔다가 이 위기를 누가 극복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대통령이 한다 그래도 이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 근데 딱 하나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사실은 쉽지 않은 대통령 자리였어요. 임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윤석열이라는 후보 자체가 운기가 제일 나쁘지는 않아. 제일 좋아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네. 그리고 또 판도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는 나쁜 관계로 갈 운기가 아니야 사실은. 그럼 궁합이 잘 맞아요 두 분이 원래? 나쁜 궁합이 아니라고 사실은. 아 그래요? 응.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바톤 터치를 하고 대통령이 돼야 되는 후보하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톤 터치를 넘겨주고 물러나야 되는 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다 참아야 되는 시기야. 어차피 문 정권을 까면서 그 자리에 오르지 말아야 되고 대통령 자리 후보니까 어머나 후보니까 윤석열은 어쨌든 간에 문 정권이 하는 거를 갖다가 비난하면서 그 자리에 오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만 지켜준다면 지금 다 당장 대통령이 돼서 운기가 지금 이슈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이 후보 지금 당선 지금 네.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용하게 넘어가셔야지 여기서 큰 파장이 일어나봐야 극대극이란 얘기야. 지금 싸움밖에 안 되니까 문 정권도 문 대통령도 좀 참으셔야 되고 저기도 좀 참으셔야 되는 게 싸움을 붙인다는 얘기야. 주위에서. 그러니까 서로의 의도치 않게 자꾸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잖아. 이렇게 싸움 붙이고 저렇게 싸움 붙이니까 싸우지 않아야 될 거를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될 수는 있어요. 지금 거의 지금 임박해 있잖아요. 네. 지금 판도가 지금 여기에서 판도가 확 뒤집어질 일은 별로 없거든요. 이대로만 큰 이슈 없이 그냥 한다면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에 전 거의 근접을 했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 서로. 어? 일단 궁합은 잘 맞는다? 나쁘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문 정권도 문재인 대통령도 또 대통령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또 비난이 쏟아질 거란 말이야.
정치를 잘못했네 하는데 그 평가를 또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아요. 대통령님이. 이게 임기가 끝나고 나서 박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서로 조용하게.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하고 났었고, 하고 난 다음에 탄핵하고, 뭐하고, 비난하고, 뭐하고, 물론 잘못을 했지만, 제일, 비난을 많이 받았던 역대 대통령들이 다 비난받았단 말이야. 그만큼 많이 잘못도 했지만, 그 아랫사람들도 물론 잘못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윗사람들만 까는지 모르겠어. 안타까워, 정말. 그래서, 솔직히, 정치 얘기만 하면 진짜 머리 아프거든요. 근데 이민년 운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차츰차츰 물 돌리는 해예요. 올해는 진짜 역동적인 해가 될 거란 말이야. 판도가 확.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을 제한을 해놔버렸잖아요. 부동산 제재를 좀 많이 해놨잖아요. 갑자기 구군으로 가시는 거예요? 궁합을 아, 봐달라니까. 궁합 나쁘지 않아. 대통령들한테 바뀌고 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부탁하는 거야. 정말 이건 부탁하는 거. 그 나중에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 알았어. 궁합부터. 궁합 나쁘지 않습니다. 아, 둘이 좋다? 좋아요. 근데 옆에서 싸움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언론에서. 알겠습니다. 네.